엘리야가 사역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제 분열된 왕국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였죠.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에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였고, 또 그 안에 이세벨은 소문난 악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피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고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예배드리던 성전은 다 훼파되었습니다. 누가 득세를 합니까?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섬기던 이 우상 사제들만 왕궁 안에 가득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과 엘리야가 전쟁을 벌일 때에 이 왕이 인정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제들만 850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제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었다는 증거죠. 이런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합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근이 찾아왔고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 모든 것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엘리야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엘리야를 지명수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야, 너 가서 아합 왕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밀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합 왕 앞에 설 때에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땅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 왕이 찾아가서 아합 왕께 이제 누가 참신인지 도전하자고 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 너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야 라고 책망을 하니, 이 엘리야는 그 권세 있는 왕 앞에 조금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요, 당신과 당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왜 모르시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아합 왕은 이제 갈멜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850명 제사장들과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먼저 이 우상신을 섬기는, 특별히 농경신을 섬기는 이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 주도가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겠어요. 여기에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럼 불이 내리겠어요? 절대로 불이 내릴 리가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까지 붓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물까지 부어요. 또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도랑의 물까지 다 말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칼을 들고, 우리가 저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았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제물 삼아 다 처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 정말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사환만 데리고 올라가게 되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축복의 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기근의 원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상대방 누구 때문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누가 나를 모함해서 누가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혀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책임을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전가하고 찾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아, 왕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피를 내리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기근을 주셨고 왜 불을 주셨고 왜 피를 순서적으로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후에야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근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공고함,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풀리지 않았던 삶의 복잡한 문제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근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건 운명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야 될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근 속에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소나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근을 끝내고 비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 네가 할 일이 있어, 마무리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큰 불이 내린 이후에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불까지 내려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하늘은 너무나 맑고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 시냇물도 다 말라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비가 내리는데 적은 비도 아니고 큰 빗소리가 내린다고 하니 이 환청이 들리는 거 아니고 뭡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정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정말 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오늘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는 찬양을 듣다가 홀로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통해서 들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문자적으로 들린 그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가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지금은 여전히 병상에 있는데 내 믿음의 눈은 내가 활보하고 걸어다니고 나은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려진, 저는 엘리야에게 실제로 엄청난 빗소리가 들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 내리신 하나님께서 사실 왜 비를 못 내리시겠습니까? 불이 더 어렵잖아요. 비는 늘상 보던 거지만 불은 듣도 보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비 내리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면 단언컨대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한 번쯤은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내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경험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이 갈멧산 제단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 없던 위로, 은혜, 정말 인생의 저 끝자락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무에게 소망을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늘까지 다시 재기하여 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축복의 소나기 앞에서 계속 기근이 이어지는 것은 과거에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만 얘기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일만 얘기해요. 그럼 참 답답하죠. 어떤 성도님은 상당히 긍정적인 분이세요. 이분은 늘 어려운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말만 하십니다. 특별히 남편께서 교회 나가는 걸 너무나 못마땅히 여기셨는지 교회 갈 때마다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 나옵니다. 갈 때마다 한마디씩 꼭 하는 거예요.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나가느냐, 뭐 갔다가 뭐 하려고 교회를 그 다니느냐, 뭐 뭐를 해놨느냐 하면서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다 남편이 나와 함께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구역 예배드리는데 너무 화난 표정으로 왔어요. 여러분, 구역장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남편이 변화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온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교회 나올 때 남편이 전처럼 뭐라고 꼭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된 거예요. 전에는 꼭 한마디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는데,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줬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텔레비만 보더라. 이게 엄청난 기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거를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증거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생각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한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잘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조그만 증거 하나 봐도 나올 줄로 믿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에 있는 거지만 기적은 이 믿음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린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조금 전 내렸던 갈멜산의 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갈멜산의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애굽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 특별히 유월절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불입니다. 갈멜산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같은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 주미야, 이거는 요즘 말로 껌이잖아요, 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족속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애굽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족속이에요.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도 멸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가나안 족속 눈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을 경험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여 물같이 녹아졌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을 끝내고 축복의 소나기를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때, 내게 들려질 때 아멘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아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며칠까지 기도해라, 몇 시간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그럼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에 5일 동안 했는데 정말 감격이었어요. 저도 참 너무나 감사했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첫째 날 보통 부흥회를 하거나 하면은 둘째 날 셋째 날 줄어가거든요. 마지막 날엔 조금 줄어서 되게 미안하고 그런데 갈수록 우리 인원이 늘었어요. 갈수록 맨 마지막 날에 제일 많이 모였어요. 참, 이 특송도 100여 명씩 3일 내내 특송할 때 정말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5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일째 되는 날 제가,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감격하고 은혜로 와서 앞으로 30일 동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 좋다 말았네,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끝낼 때 박수 칠 때 그만합시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라고 하면 참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라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1년이라면 아니 좀 넓게 잡아 길게 잡아 3년이라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어요.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다. 이게 뭐 터널이 아니라 굴 속이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정말 응답이 안 될 때 절망하게 되죠. 그럼 엘리야는 여섯 번이나 기도했다가 눈을 뜨고 확인을 하는데 전혀 비울 증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섯 번이나 기도하다 눈을 떴다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응답이 더디었으면 엘리야가 정말 간절하게 피땀 흘려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적어도 여섯 번 이상 눈물로 기도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벽에 얼굴을 탁 붙여놓고 기도한 것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불을 내린 기도도 한 번 기도할 때 내려주시더니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섯 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 조그만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보지 않아요.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너한테 복이야. 너 조금 전에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온 이스라엘과 왕 앞에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제단을 태웠어. 너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야. 너 뭐 된 것 같지? 너 기도하면 뭐 산이라도 옮길 것 같지? 너 대단한 사람인 거 착각하지 마. 너 비 내리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야. 불 내린 것도 나고 비를 줄 수 있는 분도 나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업적, 잘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쉽게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내 힘에 지나도록 큰 일을 했는데 조그만 아이성 앞에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 내가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 머리를 땅속에 묻고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불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피를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 될 때까지 그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낮고 낮고 낮아진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질, 본성, 약한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쉬운 말로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 그런데 어떻게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또 비를 멈추기도 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7은 완전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바닥 끝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게 됐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딱 보고 손만한 작은 구름을 큰 비를 내리실 비구름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멘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왜 어렵냐면 오늘 기도하면 좀 낫고 일주일 기도하면 조금 더 낫고 안 아픈 분이요? 한 달 기도하면 거의 낫고 그러면 재미있거든요.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기 전날까지 조금도 낫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들어갔습니다. 여섯 번째 들어갔을 때 조금 나아졌더라면, 야, 신난다, 정말 내가 낫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텐데, 여섯 번 들어갔을 때까지 전혀 낫지 않습니다. 그럼 나아만 장군에게 실망과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곱 번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사람이에요. 성공할 사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세상 일도 끝까지 될 때까지 해보자 하는 사람이 뭔가 이뤄내더라고요. 기도에 이런 끈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7일 동안 돕니다. 7일 동안 돌 때 마지막 7일째는 양각나팔을 부는데, 일곱 양각나팔을 불고 이제 일곱 바퀴를 돕니다. 7일째 여섯 바퀴 돌았을 때에도 금인도 안 갔어요. 금도 안 갔어. 이게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 들고 싸워야지 그냥 뺑글뺑글 무기 돌기만 하고 내가 돌다가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투덜투덜거리고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저기 불만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돌 때에, 일곱 바퀴 돌 때에 함성을 지르니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손만한 작은 증거를 보고도 순종해야 합니다. 손만한 작은 증거. 하나님이 조그만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조그만. 그럼 엘리야가 한편 섭섭했을 거예요. 불은 한 번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큰 비를 주시겠다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주시려면 얼마나 많은 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웬만큼 내려서 쩍쩍 갈라진 땅에 그냥 쏙쏙 들어가서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농사 짓는 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처럼 뭐 이런 수리시설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수지가 있겠습니까? 어떤 뭐 관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비 내리는 순간밖에 일할 수가 없는. 그래서 큰 비가 와야 되는데 좀 손만한 조그만 조각구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병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한 번에 하나님이 그냥 돈다발을 쏟아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한 번에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조그만 조각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조그만 조각 증거. 조금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성도님의 믿음처럼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을 교회 나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작은 손만한 구름 조각을 보고 거대한 빗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조그만 것만 보여줘도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만한 증거를 보여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피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죽음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시차도 없잖아요. 조그만 조각구름을 보고 바로 아합에게 가서 빨리 빨리 가라. 구름과 바람이 그 사이에 막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큰 비가 한번 3년 6개월 만에 내리려면 그 증상이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뭐 신경통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좀 후두둑후둑 떨어지는, 하늘이 천천히 서서히 뭐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조각구름 보고 큰 빗소리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이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에 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 아합왕에게 하늘이 아직 파란데 비가 내리니까 빨리 가라고 말을 할 때 만약 비 안 내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아니 왕을 모욕한 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왜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리지 않는 비를 하나님의 응답 조각구름 하나 보고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목숨을 걸 정도로 거기에 내가 확신을 가지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라, 비전의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 있는 예산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이신 비전이라면 한번 도전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재원을 채워주시고 그 일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먼저인 거예요, 비전이.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성도가 수만 명 되면 뭐합니까? 가진 그 능력으로 그거 조금 해나가면 뭐 능력입니까? 뭔 비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가 꿈꾸고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그 맞는 규모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너무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참 우리 성전 질 때도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새 성전 짓는 것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사람. 다들 짓자고 할 때도 몇 년을 제가 문기적거렸어요. 그리고 그냥 지어오는 건물 한번 찾아보려고 2년을 허비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뭔가 옮기든지 짓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그만 예배당에 자꾸 비가 새고 예배당 중간중간에 좌석을 달깔고 현관 문을 놓고 열어놓고 예배를 했어도 자리를 채울 수가 없고 자리가 너무 차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도 닫고 교육부서는 더 엉망이었잖아요. 그냥 도로 위에 앉아서 공과 공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거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증거를. 몇 가지 증거를 주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증거를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세 번째 증거가 확신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 증거가 뭐냐면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당 좌석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예배당은 2,000명이 한 번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지어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설계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설계를 아무리 해도 1,200석이 나온 1,200석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1,200석 아무리 해도 1,300석 저 베란다를 여기까지 해도 1,400석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 여기하고 교육관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2,000명 예배드리는 거 맞지 뭐 이렇게 우리 생각했어요. 그냥 해석을 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6개월 동안 건물을 짓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인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한 건물을 사게 됐고 더 대지가 확장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을 했더니 1,800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응답받았으면 아멘하고 일단 움직였어요. 일단 순종하세요. 나는 아직 잘 걷지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게 될 거야. 너 걸어다니면서 일하게 될 거야 하면 그냥 걷는 신앙이라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나는 못 일어나. 나 1년 동안 못 일어났어. 그러지 말고 한번 일락 물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듣지 못한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단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수많은 부도 수표들이 이 너무나 깔려 있는 거죠. 너무나 깔려 있는. 우리 원천의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하나님이신 조각구름 하나 보고 목숨 걸고 순종 한번 해보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